이른 새벽부터 부지런 떠는 꼬꼬닥 때문에 딸랑이는 제대로 못 잤나 봐요. 아, 쿨쿨 자는 건 막내 아랑이 뿐인가 보네요. 아랑 일어났어? 없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없을 수도 있잖아. 엄청 많이 왔어. 우와, 야 엄청 많이 왔어. 하나, 둘. 아랑아, 편지가 4개 나왔어. 자, 내 거부터 볼래. 언니부터. 아윤아, 손톱에 봉숭아물은 예쁘게 잘 들었어? 혹시 첫눈이 올 때까지 남아있을까? 누가 보낸 거지? 혹시 언니랑 똑같은 걸까? 언니가 읽어줄게. 아, 할머니. 할머니 댁에서 밤 주운 것도 다 알고 있걸? 있는걸? 나는 네 친구야? 누구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태랑아, 너한테 편지 왔어. 편지 읽어줄게. 편지 왔어, 진짜. 파란색 편지야, 파란색. 아, 누구지 대체? 사남매네 뒷마당에선 가을이 무르익어 갑니다. 겨울에 든든한 밑반찬이 되어줄 요긴한 양식들이죠. 어머, 철이 다 지나 잎이 시들어버린 참외도 몇 개 남았네요. 그래도 아직 단맛은 남았을걸요? 아, 요거 따야지. 네? 요거 꽃인가? 땡공깅, 공공, 땡공깅, 공공, 땡공깅, 공공, 땡공깅. 못 따겠다. 아주 더러워. 아주 더러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더러워. 언니가 딸기. 아이, 저거 쬐끄만 거 들어. 가자. 가자. 찌찌찌찌. 강아지 사료와 간식만 주세요. 가끔 우유는 줘도 돼요. 그리고 하루에 2번 강아지
산책을 꼭 해주세요. 산책하다가 똥을 싸는 휴지로 싸서 화장실에 버려야 해요. 강아지 엄마가. 싫어한다? 복주 싫어?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복주 안 해줄게 복주 안 해줄게. 딸랑이는 좋다는 건데 강아지들이 복주를 보면 산책 나간다고 흥분하잖아요. 딸랑아 복주 찾아 복주 복주 하자. 이젠 아랑이가 먼저 다가가네요. 딸랑이가 무서웠던 건 처음이라 그랬나 봐요. 33개월 아랑이에게도 돌봐줘야 할 동생이 생겼어요. 풍경 아름답다지만 사실 시골에서는 경치 구경할 새 없이 바빠지는 게 가을입니다. 수확의 기쁨으로 신명나는 계절이죠. 고구마 캐러 오세요. 고구마 캐러 오래. 가자. 안녕. 네가 내려간다. 나한테 테라나 일로 헤어질 때도 다시 안녕. 참 재밌는 인사.
어디 있지? 저쪽에서 요게 고구마야, 대랑아. 진짜 우와, 엄청 커다래. 저쪽 고구마가 있다. 고구마 올림픽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제일 긴 고구마를 샀습니다. 긴 거? 이거 아니고, 아니고. 제일 긴 거 어디? 이거 제일 길어. 이거 제일 길어. 빨리 한번 재볼게. 오, 테라가 쑥! 테랑 이겼습니다. 내가 더 크지. 가장 긴 고구마 우승은 테랑입니다. 와, 바바바바. 나 메달 달았어. 이번에 고구마 올림픽 종목은 제일 굵은 고구마. 제일 굵은. 난 이미 찾았다. 나는 굵은 게 별로 없어. 10. 위에. 이거. 이거 크잖아. 7. 이거. 내가 이겼다. 아, 왠지 언니가 이길 것 같아. 누가 이겼어, 이거? 추쿠누냐! 추쿠누냐! 김하윤입니다! 예. 메달 줄게요. 아이고, 축하해요. 인사. 축하해요. 이번에 고구마 올림픽 조폭은? 제일 작은 고구마. 제일 작은. 제일 작은 고구마.